이어서 두 번째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국제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배동신 작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원 시민 기자입니다. 굿모닝 양림축제에서 배동신 화백님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양림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배동신 화백은 예술인들의 고향 양림동에서 태어났으며 양림 오거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배동신 화백은 17살에 일본의 가와바다화 학교를 입학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배동신 선생님 전시가 있다고 올라온 걸 보고 바로 그냥 쫓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배동신 화백님은 우리 광주 현대미술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고 또 이분의 수채화의 독특한 물맛이랄지 또 누드나 부동산 같은 걸 이렇게 잡아내실 때그 속에 흐르는 어떤 골기 같은 거 단순히 어떤 수채화였던 기법이나 색감, 물맛 이런 것을 뛰어넘는 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어떤 기운 같은 게 있거든요. 1943년 자율미술 창작가 협의회에서 전람회에 초상을 출품해 입선하였으며 화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최근 국제미술시장에서 엽서 크기의 소녀상이 17억에 경매될 정도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 배동신 화백의 작품 30점이 굿모닝 양림미술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신 화백의 작품은 보리밭, 자화상, 항구, 무등산 등 연필로 그린 대생에서부터 수채화로 그린 유화, 희귀작 목포항 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배동신 화백의 작품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기보다는 화가의 정신으로 봐야 한다고 관람객들은 말합니다. 5년 동안 준비하여 전시회를 유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양림미술관에 와서 가을의 중심에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